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발표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인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관련 기업들 정책 발표와 함께 반짝 움직이는 테마주일까요? 지속 상승이 가능한 섹터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많이 샀고 미국에서 인플레도 약간 잡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 막 성장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도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이 저출산 대책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3월에 첫 발표에 이어서 아마 1년 3개월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 대책에서 이 저출산의 어떤 추세적인 반전을 위해서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또 양육이라든지 뭐 주거 분야라든지 이렇게 3대 핵심 분야로 보고 이에 주력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관심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의 경우는 이제 저출산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2024년 예산안으로 한 15조 4천억 원가량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늘봄학교라든지 뭔가 유부 통합이라든지 뭔가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한 번쯤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의 경우도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뭔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내수 기반의 붕괴라든지 이렇게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각 지역에서도 뭔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뭔가 지원들을 좀 대체 책을 마련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를 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년 3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작년 정도에 저출산 대책 한번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정책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저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주가들도 그렇게 바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발표 기다리고 나서 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주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도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의 어떤 성격들을 살펴본다면은 뭔가 꾸준한 상승보다도 이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성격들을 보였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뭔가 모멘텀도 부족하고 또 이슈에 민감한 장이라면은 이렇게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출산 관련주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저출산 관련주 한다면은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데 뭔가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아이가 하나 내지는 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집중을 하자라는 또 심리도 많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골든키즈 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고급적인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좋은 용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도 높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도 한번 매출에는 크게 오히려 좀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원금도 뭔가 고가 제품에 구입을 하는
일단은 좀 경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번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이런 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어쨌든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저희 거스를 수 없죠. 또 기회가 오면은 수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저출산 대책을 앞두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런 수혜주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어제 또 약간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저출산 관련 수혜주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저출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18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부은 돈이 38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을 봤을 때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 지원 솔림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출산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의 영유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비중이 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 기업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가방 컴퍼니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5천 원대 부근에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갔는데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오펌 같은 경우에가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 꾸준하게 오르면서 전일에도 7%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아토피 보습 관련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상승하는 움직임 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무려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지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기저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깨끗한 나라도 3%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아이와 관련된 콘텐츠 관련 기업이죠. 캐리소프트도 2.8%가량의 오름세. 오가네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 이 대책 발표와 함께 반짝 올라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이 저출산 대책 수혜주들이 다시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제로투세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이제 브랜드이죠. 바로 궁중빛액인데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네네. 이 브랜드를 이제 국내라든지 이제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영역 화장품에 이제 집중을 해서 뭔가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네. 보여지고 있고 최근의 경우 이제 일본의 어린이 왕국 토이저러스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궁중빛액 라인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궁중비책을 내세워서 일본 유아동 스킨케어 시장을 좀 개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실적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시장 속에서 어떤 좀 매출 확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렇게 해외 시장 안에서의 이미 성공 경험이 쌓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사업에서도 더욱더 확대를 나가고 또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로 베트남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또 더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시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영유아 스킨케어 그 시장에서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좀 주요 브랜드들이 어떤 좀 프리미엄 라인들에 대한 용품들로 인해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의 올해는 또 매출 확대 또 성장성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작년의 경우였죠. 작년에 이제 적자 사업 부분에 패션 사업도 좀 완전히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기 정리했어요.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스킨케어 쪽에서 더욱더 집중해 나가면서 주요 또 사업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거래처도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거래선도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신규 거래처도 확대를 통해서 어떤 좀 매출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로투세븐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로투세븐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영유아 화장품 위생 허가 획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저출산 수혜주들 종목 보면 올해 연초에 좀 높은 위치에 있다가 조정을 많이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 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뭐 매도를 할지 뭐 정부 정책 나오면 이슈 소멸되면서 그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팔아야 할지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정책이 딱 발표가 되면은 뭔가 이슈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관련주들의 경우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로투세븐의 경우 좀 박스권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6,000원 초반대에서 6,500원 사이 이 박스권으로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신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6,500원 정도 네.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의 경우는 5,95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손오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캐릭터 왕구 업체로 많이 유명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매출처인 마텔과 이제 유통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가에 우려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회사 측의 경우는 이제 새 왕구 유통 업체들을 많이 또 발굴해 놓은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 감소를 만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BBC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블루 왕구를 국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이렇게 글로벌 왕구 업체인 제즈웨어와 계약을 된 상황이고 7월부터는 갭의 매직하우스 또 미니버스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왕구들의 국내 유통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텔과의 계약 종료의 경우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글로벌 왕구 업체들과 활발하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새롭게 매출처도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 손오공 멀티리어즈를 통해서 이 해외 리튼 사업도 본격화를 낸 상황인데요. 이렇게 손오공 멀티리어즈를 통해서 연초부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오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완구로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2차전지 리튬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럴 때 한번 올해 주가 차트 보시면 그럴 때 이슈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모멘텀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까지 봤고 자 그럼 이렇게 저출산 대책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정책 관련주라기보다는 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쪽 로봇 쪽을 보고 있는데 로봇 주요? 오히려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쪽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서 그렇죠. 현재도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CPI라든지 PPI 같은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바이오에서 2차전지 그리고 다시 한번 로봇으로 움직이는 네. 흐름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이벤트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6월 27일에 좀 구글 관련한 서밋에서 좀 로봇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고스트 로보틱스의 그 지분 인수 종결일이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도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 현대차 그룹이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결국 소프트뱅크로부터의 좀 지분을 사들였을 때 내년 6월까지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했을 때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사야 한다라는 네, 그렇죠. 좀 옵션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하반기부터 좀 절차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보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성장성을 계속 보는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런데 계속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현재 로봇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다만 네. 우리가 로봇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빠르게 탈출하는 것도 그렇고 대장주 안에서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저출산, 뭐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쏠리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면 로봇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